유키테루는 언제나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보고 겪은 것들을 핸드폰에 적고 스스로 타인을 배척하며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친구는 존재했는데요. 유키테루는 자신이 공상으로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의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게만큼은 허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게 뭔가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いいだろう。お前に未来を与えてやる。僕の携帯じゃないか。何を企んでるの？面白いゲーム。まあいいや。 그리고 다음 날 유키테루는 핸드폰에 자신의 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기에 적힌 일은 반드시 일어났고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데우스가 준 힘은 진짜였었죠. 코타이가 칼데아르죠. 아뜨르노가 코레. 그래서 유키테루는 데우스와 다시 만나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려 했는데요. 그는 모든 것을 답해주진 않았지만 당장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미래의 기가 고와르르 ということは お前も 미래를 失うという 즉,死ぬのだ. 하지만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아왔던 그였기에 죽는다는 것은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적힌 것을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하였죠. 음악立ち回ったろっていうかさ. 아, ちょっとムカつく. 마르데 코타에노 카이테 아루 카이토 요시 미타이나 진생.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일기에 데드엔드라고 적힌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학급 내 인싸였던 핑뚜이가 나타나 유키테루의 정체를 파헤쳤죠. 역시 そうなのね. 위기를 느낀 유키테루는 전력으로 도망쳤지만 어디로 도망치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핑뚜이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유키테루는 결국 핑뚜이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빙뚜기는 자신들을 노리는 일기 소유자가 있다며 자신의 일기를 보여주는데요. 나의 일기는 유키테루 일기요. 유키의 미래요. 10분 기자미에 파악する 아이의 미래 일기. 유키테루는 자신의 주변에 일어날 일들만 알 수 있는 자신의 일기의 약점을 그녀의 일기로 메우며 손쉽게 적의 미래 일기를 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데우스에게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기의 소유자는 총 12명이며 일기에 적힌 것에 반응하는 행동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모두를 죽이고 끝까지 살아남는 단 한 명에게는 신의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키테루는 목숨을 건 서바이벌의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 교실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갑자기 성적이 좋아졌다리して 人が 変わった みたいだって 噂になってるけど. 이 携帯ね. お前ね. お前が ファーストね. フラグ当たった. 私は 9番目の 所有者. ウリュウミネね. 今度は サード の 時のようには いかないわよ. 死ね. ファースト. ドエンド. 3時間後. 僕は. 大丈夫だよ. あいつは絶対 私が殺すから. このままじゃ僕は死ぬ. 今だけでいい. ユノを味方につけないと. ユノを利用しないと. 그렇게 그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민나, 向かいの 校舎に 集まってる. 어렸다. 何? 校舎か! 교실から 出るなと 脅されてたはず. なぜ出歩いてるの? 미래에는 폭탄으로 인질들을 협박하여 유키테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핑뚜기의 광기는 예상하지 못했고 뒤늦게 도착한 다른 일기 소유자에 의해 형세는 뒤바뀌게 됩니다.
결국 왼쪽 눈이 병신이 된 미네네는 도망쳤고 유키테루는 형사의 수살기를 더해 공동전선을 펼쳐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교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키테루는 빙뚜기와 나름 평온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빙뚜기는 유키테루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유키테루는 그 모든 것이 신경 쓰였는데요. 유노아, 도우스테 보크오 오이마와스노? 유키가 1년 전에 どうしたの? あなたも描けないの? なら私と星を見に行かない? 私が未来のお嫁さんになってあげる。 빙뚜기는 자신이 유키테루를 따른 이유를 알려주었지만 그것이 목숨을 걸어가며 남을 지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유키테루는 그녀가 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생각하였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청난 폭우가 그들을 덮쳐왔는데요. 여기가 유노의 오우지. 그러자, 유키. 寄っていかない. 고멘네 유키. 이만 전기 止まっちゃってて. 유키테루는 이곳에서 세계의 운명을 뒤바꿀 실수를 저질러 버리게 되죠. 오테하라이 오카리오. 도치. 미키노 토오리니 토이레오 미츠케. そして戻るだけ。 뭔다로? この部屋. 미래 일기には 部屋の中のことは書かれていない. ってことはつまり これを開けると 未来が変わるってこと. まさかそれが 僕らの未来を大きく変えるなんて 思いもしなかった. 유키테루는 빙뚜기의 방에서 세구의 시체를 보았고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왔죠. 난 아래와 도대체 아나 도그로니 난 유노와 각우스테다노. 마사코 마사코 유노가 걸어스탄죠. 그리고 냉정해진 유키테루는 그녀에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방에 대한 것은 일단 덮어두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과연 그가 본 세구의 시체는 무엇이며 데우스가 그들에게 데스 서바이벌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미래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